11월 3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를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핏값을 그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의 사이에 통곡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넘게 하고 또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 만나를 쌓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도 새벽 만나를 쌓아가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요즘에 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속에서도 필리핀 귀한 심령을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명한 자 같았지만 유명한 자였고 없는 자 같았지만 부유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누리는 것이 많은지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제가 새벽 만나를 하다 보니까 오늘 거를 어제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 거를 오늘 다시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요셉이 가족의 굶주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족을 생각하고 제안을 하죠. 한 사람만 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래서 가족의 굶주림을 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요셉도 여전히 가족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가족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 서로 간에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지만 때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상처를 뭐 하는 곳입니까?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사랑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뭐할수 있습니까? 더욱더 굳건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애는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교회에 함께 오십시오.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회심해야지만 거듭남이 일어나고요. 거듭남이 일어나지만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요. 이런 일을 겪으니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간에 이제 제대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요셉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너무 매몰쳤어. 그의 괴로움을 우리가 봤는데 모른 척했어. 라고 한탄합니다. 루벤은 내가 너에게 그랬잖아. 그런 짓 하면 후회할 일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과거의 죄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형들이 그랬다는 거죠. 요셉을 괴롭게 했던 그 고난과 그 아픔이 오늘 자신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죄가 생각나면 기도해야 돼요. 그 뭐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 뭐합니까?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주님이 뭐한 사람들?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어떤 고난과 고통일 때 제가 생각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내 인생의 문제도 뭐할수 있다? 풀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인생이 꼬였습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가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관계도 풀리고
문제도 풀려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직면해 있습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크게 떠오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얽힌 시탄에도 풀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형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통용을 세웠지만 듣고 있습니다. 근데 듣고면서 눈물이 나고 있어요. 왜 요셉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형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형들에 대한 배신감이 컸을 것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엿들으면서 뭐합니까? 형들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형들에 대한 뭐요? 용서의 눈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여야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관계 회복의 시작이 눈물로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흐르는 눈물 있습니까? 닦지 마세요. 어제 간증하시던 목사님이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어린 남자아이가 천식으로도 죽음 당한 것을 보고 가슴이 정말 묵묵해서 설교하시다가 우시더라고요. 눈물이라는 거 억지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은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눈물이 메말랐지 않습니까? 그 눈물을 흘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미움의 마음이 아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때때로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가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가운데 오늘 누구든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마음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믿음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두달 남은 동안 아버지 최선을 다하게 살게 하시고도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입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수능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정과 세원과 일도와 사업자님 지켜주시고 윤수희 목사님, 이준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단께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골방 라이브 찬양 속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